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 찍어봤는데, 오늘은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화면에서는 제대로 잘안 보이는데, 거칠거칠하게 피부가 일어나가지고, 좀 가벼운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요거 컬러그램 아이 팔레트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좀 뮤트하고 핑크빛이 많이 도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도 메이크업 같이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지금 스킨케어까지 다한 상태고 오늘은 선크림 말고 크림까지만 딱 발랐어요. 왜냐하면 선크림 겸용 펄 프라이머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요거 끌라뷰의 화이트 펄세이션 아이디얼 액트리스 백스테이지 크림. 얘는 SPF 30에 PA++ 밖에 안 되는 뭐 사실 엄청 약한 건 아니지만 요즘엔 거의 다 SPF 50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강하지 않은 그런 펄 프라이머예요. 이거를 제가 계속 세워놔가지고 층이 약간 분리가 돼서 흔들어가지고 딱한번 펌핑한 양으로 얼굴 전체에 펴바를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살구빛이 살짝 감돌면서 이게 발랐을 때 펄감이 되게 예뻐요. 펄감이라고 해야 되나? 은은한 윤광 같은 느낌? 진짜로 피부 속부터 뚫고 나오는 광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너무 예뻐요. 얘는 약간 쫀득쫀득한 타입이에요. 좀 살짝 두께감이 있고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크림 타입이라 건조하지도 않고, 이거 좋아요. 이거 맨날 아껴 쓴다고 안 쓰다가, 진짜 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 써가지고. 요즘에 좀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까워, 쓰는 게. 사실 다 쓰면, 뭐 새로 똑같은 걸 하나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 돼요. 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쓱쓱 펴발라도 되게 부드럽게 잘 펴발려서, 큰 스킬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기 자고 일어나가지고 베개 자국 같은 거 났는데 안 없어져요. 이게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나 봐요. 벌써? 그리고 딱요펄 프라이머를 얹은 다음에 바로 쿠션을 쓸게요. 쿠션은 요거 클래시걸의 모던 터치 쿠션. 얘는 22호 베이지 컬러예요. 이 클래시걸 쿠션은 22호, 23호 이렇게 나와가지고 22호가 말이 22호지 사실상 21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충 펴발라주면 되고, 얘는 쿨링감이 있어서 바를 때 시원해서 좋고, 엄청 특별한 기능성?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커버력 있고, 적당히 얇게 발리고, 적당히 피부 표현도 예쁜, 딱 그런 무난무난한 쿠션이에요. 저 머리를 또 잘랐어요. 이게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여름이니까 더워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4월에 머리를 한번 잘랐는데 6월 되자마자 머리를 또 자랐어요. 미용실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의도치 않게 지금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찍어서 여기 엄청 빨개요. 빨간 것들을 좀 가려줍니다. 이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코 부분에 모공이 좀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벽 바깥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쓸어요. 그렇게 해서 모공에다가 얘네를 집어 넣어요. 너무 막 밀면 밀리니까 밀지 말고 이렇게 살살 쓴다는 느낌으로 집어 넣고, 그리고 이 밑에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살짝 집어 넣고, 콧대는 이렇게도 쓸고, 이렇게도 쓸고, 이렇게도 쓸고, 이렇게 쓸다 보면 다 들어가요. 이렇게 가볍게 한번 발라준 다음에, 메이블린의 핏미 컨실러 페어 컬러. 얘는 다크서클만 가려줄게요. 오늘은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커버를 한다고 해결이 될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크서클이 지금 좀 심하니까 여기만 살짝 밝혀주고 바로 그냥 파우더 하겠습니다. 더워. 그리고 파우더 하기 전에 여기 쌍꺼풀에 끼인 것도 풀어주고, 여기 너무 잘 끼어요, 진짜. 파우더는 아트바이로댕 피니쉬 파우더. 얼마 전에 브러쉬 또 빨았어요. 그 너무 상쾌해요. 근데 얘는 이게 입자가 하얀색이고 투명하고 그래서 잘 묻어나는 건지 안 보여요. 가루날림도 진짜 거의 없어요. 되게 단단해요. 눈두덩부터 눌러줄게요. 눈두덩이랑 눈썹까지 눌러주고, 이쪽도 눈두덩이랑 눈썹까지 열심히 브러쉬로 꾹꾹 눌러주고, 파우더 퍼프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퍼프를 하나 사야겠어요. 얘는 한 번에 확 뽀송해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마도 눌러주고, 오늘은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다 파우더 처리를 할 거예요. 아, 너무 더운데? 너무 더워서 아예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고 왔어요.
왜 이렇게 덥죠,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했으니까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도 맨날 쓰는 거 인가의 아이브로우 얘는 밀크브라운 가지고 왔어요, 오늘. 한번 일단 빗어주고 5만 군데에 다 고양이 털이 붙어있어요. 여기도 지금 얘를 심을 열었더니 거기에도 고양이 털이 붙어있고 사실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살거든요. 그냥 내가 고양이다. 내가 사실 엄청 큰 고양이다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붙어있는 털은 너무 신경 쓰여요. 눈썹을 이렇게 대충 이쪽을 만들어 놓고 오늘 원래 제가 어제 올리브영 가가지고 필리밀리 파우더 브러쉬란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왔거든요. 그 완전 납작한 페인트 브러쉬 같이 생긴 그거를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다음번에 써야 될것 같아요. 맨날 토니모리 파데브러쉬 썼잖아요. 근데 토니모리 파데브러쉬는 바디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립감이 살짝 아쉬워요, 항상. 그래도 그 8,000원밖에 안 하는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진짜 좋아가지고 잘 썼었는데 그 올리브영 필리밀리 브러쉬도 어제 갔더니 올리브영 세일이라서 8,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봤어요. 눈썹을 좀잘 그렸는데 오늘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서야 눈썹 그리는 게 익숙해지다니. 뭔가 지금 이쪽 눈썹은 눈썹 산이 너무 뒤로 가 있는 느낌이긴 한데 어차피 앞머리 내리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오늘도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이거 항상 쓰는 매가리가 없는 쉐딩 브러쉬로 이거 이 앞에 두 컬러만 사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콧대에 이렇게 대충 쓸어줍니다. 아까 그 세팅 팩트 있잖아요. 투쿨포스쿨 거. 그거랑 이거랑 제형이 진짜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진짜 얘도 가루날림이 없잖아요. 진짜 거의 없잖아요. 엄청 단단하고 약간 잘 깨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것도 잘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떨구려고 되게 조심하고 있는데 떨구면 바로 깨질 것 같아요, 얘처럼. 콧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얼굴 외곽은 그냥 이거 3개 섞어서 선 느낌만 주는 걸로. 여기 왜 빨갛지? 두드러기가 났어요, 무게. 뭐지? 아, 그럼 여기 이런 것도 다 두드러기인가 보다. 왜 이러지, 갑자기? 어쨌든 그냥 얼굴 외곽만 살짝 해가지고 평소에는 음영을 제가 진짜 강하게 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살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는 음영 안 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앞머리 내릴 거니까. 오늘 섀도우는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컬러그램 톡 힛팬 아이 팔레트 4호 뮤트 프렌즈 컬러예요. 그래서 이 위에 3개는 매트한 타입이고 이 밑에 3개는 약간 글리터 쉬머 그런 타입인데 일단 저는 뮤트라 그래서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다 약간 채도가 낮을 줄 알았는데 이거 보시면 되게 약간 형광빛이 돌아요. 뮤트한 느낌이랑 좀 거리가 먼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뮤트 프렌즈라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써볼게요. 저도 이거를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먼저 항상 하는 요거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에 음영을 한번 넣어줄 거예요. 제가 컬러그램 섀도우 팔레트를 지난 올리브영 쓸때 구매를 해가지고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일할 때 사면은 10,000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14,0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도 되게 좋고 컬러 구성도 깔끔하고 그래서 그거 지금도 평소에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할 때. 그래서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되게 좋네요. 지금 발색도 부드럽고 블렌딩도 나름 잘 되고. 아, 와우, 고양이 털 미쳤다. 그래서 음영을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감고 얘를 세워요. 그래서 속눈썹 라인에 가장 가깝게 한번 넣어요. 그리고 그 위로 살살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음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속눈썹 라인이 보통은 색감이 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 띡 올려버리면 이 밑에는 색감이 잘안 들어가서 약간 동떨어지는 느낌이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뚱뚱한 브러쉬보다는 좀 납작한 브러쉬가 사용하기에도 편하긴 해요. 이 작은 브러쉬에 똑같은 컬러 살짝 묻혀서 언더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컬러감을 집어 넣어줍니다. 삼각존에 가장 진하게 넣고
옆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남은 걸로 눈꼬리도 한번 해주면 연결돼가지고 자연스러워요. 요 컬러 요 약간 회색빛 또는 시멘트 브라운? 시멘트 핑크 약간 요런 색깔을 여기다 붙여서 아까 사용한 거랑 똑같은 브러쉬예요. 방금 바른 거랑 똑같은 영역에 한번더 바를게요. 색감이 오묘하네요. 이게 사실 처음에 팔레트 딱 봤을 때는 뮤트 프렌즈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화사하네 했거든요? 얘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구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눈두덩에 색감 넣어주고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졌어요. 그쵸? 방금 사용했던 이 똑같은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번에는 삼각존 애만 음영을 넣을게요. 이렇게 음영을 넣었는데 뭐 하죠 이제?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이 가운데에 펄감이 있는 약간 뮤트한 핑크 컬러 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쭉쭉 넣어줄게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속눈썹 라인 신경 써서 넣어주고 이렇게 조금 더 그윽해졌네요. 발색이 되게 좋아요. 한번 발라도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발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놓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베이스 브러쉬로 여기를 경계를 한번 또 이렇게 풀어주고 펄감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은은한 느낌,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고 좀 은은하게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작은 브러쉬에다가 요 가장 끝에 있는 브라운, 약간 따뜻하고 붉은 느낌이 들어있는 자주빛 브라운 같은 컬러예요. 초코? 자주 초코 브라운? 모카 브라운? 그런 느낌? 그 얘를 묻혀서 눈꼬리에다가 음영을 포인트를 줄게요. 눈꼬리에 앞으로 많이 안 넘어오게끔 이 끝에다가는 살짝 포인트 주고 언더 삼각존까지 이어주고 그리고 남은 걸로 눈 앞머리도 한 번만 터치해주고 진짜 딱 눈꼬리에다가만 음영을 삼각존에도 넣고 눈 앞머리에 살짝 터치해주고 약간 여기 색감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그리고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여기 앞에 밝은 요펄 컬러 있잖아요. 약간 베이지빛 펄인데 얘를 브러쉬, 작은 브러쉬 끝에다 묻혀서 얘는 또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잘안 묻어나요. 아까 손등에 발색할 때도 느꼈는데 이 컬러는 좀 단단해요. 그래서 언더에다가 이 언더 앞머리부터 눈감까지 해서 저 아까 넣은 음영이랑 자연스럽게 만나게 이렇게 살짝 밝혀주는 정도로 하면 뭔가 눈이 아까보다 좀더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기분 탓인가? 아무튼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은 오늘 이거 홀리카홀리카 거 2호 우드그레이 컬러 가지고 왔어요. 다 썼나봐요. 이만큼밖에 안 나오네? 이걸 다 쓰다니.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꼬리만 뺄 거고 눈 앞머리 살짝 채워주고 눈꼬리도 빼주고 이눈 앞머리랑 꼬리 그린 거를 살짝만 이어줬어요. 이게 다 써가지고 제대로 안 그려져요. 아. 이쪽을 그리고 보니까 여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더 길게 빼줬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썼으니까 이거 나중에 공병 리뷰할 때 한번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오늘도 뭐 뷰러 하고 마스카라 하고 블러셔 하고 하면은 화장은 또 금방 끝이네요. 너무 더워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이 조명 앞에서 벗어나고 싶어. 마스카라는 아이크라운의 래쉬퀸. 안 그래도 어제 올리브영에 세일하길래 갔는데 붙이는 속눈썹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저는 속눈썹 붙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거 붙이면 예쁘고 뭔가 촬영하고 이럴 때는 확실히 보이긴 하지만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 답답함을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안 사길 잘한 것 같은 게 사실 집에 그 가닥 속눈썹이 있거든요? 가닥가닥 붙이는 거. 근데 그거 진짜 사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가닥 속눈썹은 덜 답답하다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해요. 약간 속눈썹 무슨 느낌이냐면 저 목걸이 하면 목 졸리는 것 같은 느낌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속눈썹 붙이는 거.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블러셔, 얘는 뮤티드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뮤트한 핑크톤의 블러셔고, 펄감이 엄청 은은한 광택 같은 느낌으로? 딱 핑크톤의 좀 차분한 컬러라서, 사실 자주 쓰지는 않고, 저는 이것보다 핑크 바이브 컬러를 더 자주 쓰거든요. 걔는 화사한? 핑크 컬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컬러를 좀 맞추기 위해 뮤티드 핑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얼굴 색이 되게 칙칙한데?
이 쿠션을 뚫고 나오는데 얼굴색이 너무 칙칙한데 오늘? 왜 이러지? 어쨌든간에 블러셔는 그냥 가볍게 쓸어주고 바로 립을 바르도록 할게요. 립도 두개 가지고 왔는데 이거 베이스로 가장 자주 까는 마몽드의 부케 누디. 그래서 얘를 입술 라인을 따라서 테두리를 그려줘요.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으로 몇번 올렸었던 제가 자주 바르는 방법인데 얘를 굳이 부케누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약간 톤 다운되고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좀 오바다 싶은 컬러면 되거든요. 너무 진한 컬러를 또 선택하면 나중에 다 발랐을 때좀 부담스러워. 이게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이렇게 입술 바르면 또치 같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셀레피트의 쉬폰 핏립 틴트, 얘가 핑크 그리즈 컬러거든요. 케이스 색깔은 되게 쿨한 핑크일 것 같지만 이게 좀 차분한 장미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얘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시켜주는 거죠. 아까 그 부케누디를 이 안쪽에는 왜안 발랐냐면 이게 부케누디 제형이랑 틴트 제형이랑 겹치면 좀 이렇게 떠요. 틴트가 밀착이 착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빼고 발랐던 거예요. 특히 얘처럼 약간 미끌미끌하게 발리는 타입이거든요. 마무리는 보송한데 좀 미끌미끌하게 발리는 타입인 애들은 진짜로 그 부케누디 위에 딱 얹으면 되게 겉돌아요. 이렇게 착 안착을 바로 못해요. 이렇게 입술까지 발랐는데 오늘 얼굴이 되게 흑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 저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머리도 드라이를 살짝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오늘 입은 옷은 멜빵 치마예요. 그냥 청 멜빵 치마고 제가 되게 자주 입고 다니는 편안한 옷이에요. 앞머리도 확 잘랐어요. 원래 한이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를 해도 제가 머리가 이게 힘이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뽕이 엄청나게 살아있지만 밖에 나가서 한 1시간 있으면 이게 다 가라앉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앞머리도 확 잘라버렸고 지금 약간 조금 더 짧게 잘랐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좀 오반가요? 오늘은 나가기 전에 가방을 같이 챙겨볼까요? 오늘 들고 나갈 가방은 요거 엘르 거고 이거 11번가에서 뒷다 할인 많이 해가지고 10,000원대에 샀어요. 원래는 뭐 5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6,000원? 뭐 그렇게 해서 샀고 되게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뭘 넣을 거냐면 일단은 이거 제 지갑이거든요. 지갑 넣고 지갑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거 브이로그 카메라 집어넣고 이게 제 파우치예요. 제가 들고 다니는 건데 평소에는 이거 선쿠션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선쿠션은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원래 이 파우치에 항상 들어있는 거는 핸드크림이랑 이거 큐티클 밤이랑 둘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얼룩 제거제거든요. 다이소에서 팔아요. 저는 모든 걸 흘리고 먹기 때문에 이게 꼭 필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동그란? 요거는 수정할 때, 수정 화장할 때 쓰는 그 뭐죠? 코튼볼. 얘는 컬러 립밤 아이소이 거 제가 자주 쓰는 건데 평소에 생얼로 다닐 때는 이거 바르니까 항상 그냥 들어가 있고 쿠보탄이랑 머리끈이랑 요 볼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항상 기본 구성이에요. 여기에다가 오늘 사용한 쿠션 클래식할 거 넣고 오늘 바른 립은 두개다 챙겨가도 되지만 저는 보통 요거 하나 그러니까 안에 포인트로 넣은 색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은 파우치도 끝. 그래서 파우치 가방에 넣고 끝이에요. 저의 짐은 이게 다예요. 이렇게 약간 지금 삐져나왔는데 이거는 잘 정리를 하면 빤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방 해가지고 들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